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EBS 강의한 지 이제 7년째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EBS에서 가장 여자 수강생이 많은 강사랍니다. 네. 어떤 그 잘생긴 남자 선생님들보다 제가 여자 수강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남자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학교에 오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오늘 창덕여고 가라고 해서 더 좋았던 점은 제가 송파구민이에요. 그래서 저 송파구에 사는데, 제가 이제 EBS 강의한 몇 년씩 하면 길거리에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워낙 이상하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건지. 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면을 우리 이렇게 텄으니까 이렇게 지나다가 올림픽공원도 걷고 석촌호수도 지나다니고 그러거든요. 혹시나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아는 척 해주시면 반갑게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름이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수 때문에 그런 건지 오해를 좀 하시는데요. 이름은 진짜 이름입니다. 진짜 박봄이고요. 저희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뭐 이런 데 소질이 좀 있으셨는지, 저희 그 고모가 결혼하셔서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고민하시다가 설 어떠냐, 설. 어때요, 설? 이쁘죠? 네. 근데 고모가 시집 간 남자가 전 씨였어요, 전 씨. 그래가지고 이모는 그 이름을, 아니, 고모는 그 이름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제 저희 외삼촌이 또 장가를 가서 저희 아빠한테 또 이름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름을 또 지어주셨어요. 그림. 이뻐요? 이쁘죠? 근데 저희 외삼촌 성, 저희 엄마 쪽 성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그림은 채택돼서 지금 양그림은 잘 살고 있고, 전설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박보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진짜 저의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 학생들 대상으로 앞으로 1년 어떻게 계획을 큰 그림을 짜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 봤잖아요. 수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어때요? 충분한 시간입니까? 어때요? 안 충분한 것 같죠? 되게 짧은 것 같죠? 걱정되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그래요? 네.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거슬러서 작년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까마득할 거예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올 여름, 올 봄, 잘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거슬러서 1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 1년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수능에 대해서 이 막연하게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혀 생소한 것이 나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는 그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그 전에 컨디션이 뭐 이상해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특별한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6월에 봤던, 9월에 봤던, 또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봤던 모의고사의 그 상황과 100% 똑같아요. 다만 1교시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떨릴 뿐이지,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충분한 기간, 1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면 모의고사랑 똑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캠퍼스를 거닐어야 되겠죠. 은행나무 떨어질 때 남자친구랑 손잡고 네, 거리를 헤매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올해 9월에 원서 쓸 때, 수시 원서 쓸때 입학 전형을 다 정했다. 정한 사람. 정했어도 손안댈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형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뭐 종합, 논술, 면접 전형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대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담임을 하면서 학부모님들 만나면 이 전형들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고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시켜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천차만별이라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표를 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논술전형에서는 논술 준비해야 되겠고 하지만 모든 전형이 공통적으로 내신과 수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경쟁률이 무지무지하게 높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학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형을 쓸지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무기에는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수능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수능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두렵거나 또는 걱정되거나 그럴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은요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아주 진부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수능은 공부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잘 듣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테이프 붙여주셔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PD님이 하셔가지고 아 움직여도 돼요? 예. 그런데 야 이런 좋은 상황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예 이게 올림픽 때 프레스 센터였대요. 아세요? 예 저 선생님한테 지금 들었는데 올림픽 때 여기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도 모르는 예 응답하라 1988에 공감도 못하죠. 어머님들 다 아시죠? 네. 아무튼 아 그래서 시설이 진짜 끝내주는군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그래서 여고를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수능이 새롭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20, 30, 45 때문이다. 20, 30, 45 이것이 무엇일까요? 에? 에? 뭐? 말해주세요. 어, 20은? 20을 무시하는 거야? 20도 문항수야. 야, 대단합니다. 저거 문항수죠. 45는 국어하고 영어의 문항수고, 30은? 수학. 그리고 20은? 탐구의 문항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많은 교과서와 문제집과,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출제되는 문항수는 저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과 제가 이제 사회탐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회탐구, 사회문화하려면 사회문화 교과서,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출문제까지 해서 이만큼 교재가 되는데 그중에서 불과 20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출제되는 개념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올해랑 다른 생소한 데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 구석지에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은 핵심적인 것만 단 탐구에서는 20문제, 수학은 30문제만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출제 빈도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고2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에 드리고 싶은 숙제는 바로 이 출제 빈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탐구하고 수학은요. 이 출제 빈도표가 매우 유용하고요. 국어와 영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개년 정도만 만들어보면 2개년 6구 수능 즉 올해 2015년에 봤던 6구 수능만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봐도 탐구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에서 어떤 개념이 출제될지 수학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것만 보셔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건 충분히 해야 될 것이거든요. 작년 것까지 6구 수능 이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수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 나이에 맞는 테스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정말 막막한 거예요. 불과 뭐 20명, 뭐 열몇 명 이렇게 뽑는데 떨어져요. 또 떨어졌어요.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정말 암담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니까 대학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3년째, 세 번째 도전할 때 했던 게 바로 이 빈도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임용고사 한 6, 7년치 기출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단원별로 또 개념별로 해서 어떤 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지를 쫙 봤더니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시험에 정말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험 수능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어제 12시에 녹화가 끝나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여기 오느라고 이 표를 만들어서 지금 못 붙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9월에 나왔던 이거는 사회의 문화의 예시인데 9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여지없이 나오고요. 단원별로 출제 문항수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 어떤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정말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수능이 새롭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핵심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새롭지 않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계 때문입니다. 네. 연계 뭐 70% 유지했다 오늘 막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연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연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연계는 마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는 그렇게 시험 안 되나요? 저희 학교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봤어요. 만약에 4월 모의고사 보면 이 모의고사 시험지랑 선생님이 준 학습지에서 변형해서 낼 거야. 예,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죠. 저 그렇게 시험 출제하거든요. 그게 바로 연계입니다. 그게 연계예요. 즉 무엇이냐면 수능을 출제할 때 말이야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조금 바꿔서 낼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냐면 이 위에 있는 문항은 수능 특강에 있는 그 문항이고요. 위에 있는 문항이 수능에 나왔던 작년 2015 수능 문제고요. 아래에 있는 문항이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도형이 똑같이 쓰였잖아요. 근데 제가 뭐 수학은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원체에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는 쪽인데요. 탐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수능 문제일까요? 어떤 게 수능 문제일까요? 아래 어떻게 하셨어요? 3점. 네, 3점. 그리고 위에 거 칼라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언뜻 보면 어떤 게 수능 문제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납니다. 70%가. 즉 20문제 중에 14문제는 바로 이런 식이에요. 한 문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은 어쩌고저쩌고 아래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물론 시험 볼 때는 이거 봤었는데 하는 생각만 나지 또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실제로 수능 출제 현장을 가면 어떠냐면 출제위원들은 항상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출제 검토위원들은.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된 거 맞나? 이 정도로 비슷하게 되지 않으면 뭐 연계가 안 됐네 말만 연계가 됐네 하니까 연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무수히 많이 검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수능 출제 검토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비슷하게 냈는지 어디를 어떻게 바꿔서 낼지 계속 그 교재들을 보는데 다른 사설의 교재들도 보거든요. 계속 왜 보는 줄 아세요?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거 있을까 봐 봅니다. 만약에 수능 문제가 어떤 사설에 있는 교재 또는 어떤 사설 모의고사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된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기사화되거나 또는 그 해당 어떤 사설 업체에서 그것을 뉴스화, 이슈화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을 출제할 때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다른 교재도 보고 EBS 교재도 보는데 EBS 연계 교재는 똑같이 내려고 변형해서 똑같이 내려고 보고
다른 교재와는 철저히,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다 출제했는데 다른 사설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 비슷한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빼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디? 연계교재 학습에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걸 들고 70%를 바꿔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작년도에 영어 수능 보고 나서 이제 영어 1번부터 쭉 해서 17번까지가 영어 듣기인가요? 그쵸. 예. 듣기 문항 가운데서 어떤 것이 연계됐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1번 듣기는 고교 영어 듣기 몇 페이지에 저거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왔는데요. 저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EBS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평가원은요, 수능을 출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 1번 문제는 수능 특강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랑 변형했어. 2번 문제는 수능 완성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랑 변형했어. 라고 하는 자료를 EBS로 바로 보내줘요. 그러면 EBS가 그 자료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실에 그리고 EBS 홈페이지에 다 탑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수능 영어 듣기는 17문제 가운데 16문제가 연계되었고요. 즉 고교 영어 듣기와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 듣기 부분만 다 들으면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할만할 것 같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시간도 충분하다니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수능이 새롭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이유는 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껏 기출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하기 전에, 9월 모의평가를 출제하기 전에, 수능을 출제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 보도자료의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출제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다소 수정하여 출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교과마다 중요한 개념은 정해져 있고 중요한 개념은 이미 계속 출제되어 왔으니까 그 문제를 변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죠. 제가 하나만 사회문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똑같죠. 문제는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만 다릅니다. 그리고 밑줄 긋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마다, 개별 사회마다 고유한 이렇게 다 해놓고 할게요. 같은 색깔끼리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8번은 2014 수능, 오른쪽에 있는 건 2015 수능이거든요. 선지의 4개가 무려 다 똑같습니다. 개별 사회마다 고유한 특수성, 이쪽에 초록색으로 특정 문화가 개별 사회 안에서 고유한 가치. 뭐 사회문화를 안 배우셨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시겠고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선지들, 5개 선지 가운데 4개의 선지가 일치하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이 수능 학습의 원칙은 딱 두 가지예요. 연계 교재와 기출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문제집 사서 뭐 풀이하시고 또 많이 푼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푸는 것보다는 반복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반복이 될 만큼 돼서 더 이상 이제 문제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좋은 문제 없을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어떤 문제집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고2, 고3이 되는 지금 이 학생들은 지금 선배 언니들이 보신 수능특강 수능완성교재, 즉 과년도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들을 한 번 더 연습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올해 있었던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다 풀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과년도 교재들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수능 학습의 대원칙은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통 공부를 하냐면요. 학교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펴죠. 그냥 듣고 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개념 정리 부분을 막 이쁜 색깔로 막 동글동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즉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많은 부분 주안점은 어디 두냐면 문제에 둬요. 근데 진짜 공부는 개념에 있습니다.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넣어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요, 국어 문제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막 선생님한테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배웠어요. 이해했어. 라고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해당되는 문제지를 펴죠. 문제지를 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들었는데 이게 뭐더라? 문제 속에서, 이게 뭐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는데 뭐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거꾸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또는 여러분이 어떤 교재든 교재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공부 이런 개념 교재 또는 학교 수업 내용이 있으면 이걸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머릿속에 암기해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문제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찾아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개념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개념부터 선생님이 하라고 앞에서 계속 그러는데 개념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수능은 연계 교재랑 기출만 하면 되는데 그 문제들만 풀면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껏. 그러면 그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표가 필요했습니다. 내년도 11월에 수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그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건 6월과 9월만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를 왜 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 싫죠? 그렇죠?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오늘 신문기사를 봤더니 충청북도 교육청이 어제 본 시험에 부정행위자 8명은 왜 부정행위가 됐는지 아세요? 부정행위가 컨닝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8명 중에 4명은 휴대폰을 가져갔고요. 다른 4명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험지 두 개를 펼쳐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8명이 인천교육청에서 2명이 부정행위였습니다. 한 명은 역시 휴대폰이었고 또 한 명은 탐구 영역 할 때 시험지 두 장 펴놔서 그래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능에서 이렇게 수능 보는 규칙, 절차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휴대폰 가져오면 부정행위야. 샤프 자기 개별적인 거 가져오면 부정행위야. 이런 거 알려주고 탐구 영역 볼 때 선택 과목 어떻게 보는지 먼저 두 장을 꺼내서 한 장은 집어넣어 놓고 한 장 먼저 본 다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2분 쉬었다가 다시 한 장을 본다.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 네, 네. 그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6월하고 9월을 보는데요.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하고 9월 시험을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해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 수능의 난이도를 맞출 수가 있죠. 1등급 4%, 2등급, 3등급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6월하고 9월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6월하고 9월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니까 뭐 대충 내겠지. 수능보다는 덜 빡빡하게 내겠지. 그런 생각을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평가원은요.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수능과 똑같은 상황에서 출제합니다. 출제위원회 수도 똑같고요. 몇백 명. 그리고 출제 기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전범위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냅니다. 그래야지만 올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내년 6월에 보실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보다 조금 쉽게 그래놓고 애들 간을 보는 거죠.
조금 쉽게 내놓고 올해 애들은 어떻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보면 9월은 그래서 보통 난도가 올라갑니다. 난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으면 그의 수능은 높아지는 것이고 난도를 올렸는데 애들이면 그의 수능은 좀 이제 6월하고 9월의 중간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6월하고 9월 시험지는 외울 듯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출제 빈도표에서도 보셨지만 6월하고 9월에 공통적으로 나오면 거의 수능에 100%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하고 9월에 난이도가 어땠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이 난도를 체감했는지도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질 텐데 더 좀 집중 투자해야 되겠다. 좀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쉬워진다고 하니까 그동안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 6월하고 9월은 외울 듯이입니다. 진짜. 각각의 영역, 국영수,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몇 번이었는지 또는 영어의 문법 문제는 어떤 곳에서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말 외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6구는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6월하고 9월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봐요. 3, 4, 7, 10. 이건 뭘까요? 네? 학평. 그렇죠? 학평이에요. 저건 학평. 즉 학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뭐 부산 교육청, 인천 교육청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학력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지역 교육청에 속하는 선생님들이 출제하세요. 출제 기간은 수능보다는 훨씬 짧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들 이렇게 모이셔서 미리 출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학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수능형 문제로 평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이 학력 평가가 수능의 문제 유형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평가 문제는 물론 수능의 문제보다는 검토 기간도 짧고 출제 위원 수도 적고 하니까 문제의 질은 수능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도 이처럼 합숙 기간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교육청 문제들은 지난해 즉 2015 교육청 문제들과 올해 봤던 교육청 문제들은 여러분이 잘 잊어버려요. 학교에서 학력평가 보고 난 다음에 잘 잊어버려요. 얘네들은 시험지를 이렇게 뽑아놨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10월달 이럴 때 진짜 모의고사, 진짜 시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토요일, 일요일 시간 쫙 재서 풀어보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좋은 자료들입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문제는 진짜 반복해서 많이 보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청 문제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생소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할 때 10월에, 9월 말에 활용한다라는 거 하나 팁 드리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없는 달은 5월하고 8월 빼놓고는 계속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하고 9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월입니다. 3월은 왜 중요하냐면 시기적으로. 이제 진짜 뭐 고2 때도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겠지만 겨울방학에 열심히 수능 대비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진짜 나의 등급을 수험생들 가운데서 등급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앞두고는 학생들이 긴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3, 6, 9 텀을 두고 이 계획을 짜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다음과 같이. 제가 아까부터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개념부터 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개념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 겨울방학 때 그냥 막 영어 단어 외웠다가 수학 문제집 풀었다가 막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막 헤매요. 물론 학교에서 보충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못해서 막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딱 학교 개강하면 선생님들이 3학년들은 다 수능 특강 주거든요. 수능 특강으로 수업할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문제풀이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분명히 문제풀이를 하려면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월에 학교에서 수능특강을 풀이할 때, 그 전에 여러분들은 그 수능특강을 풀이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원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EBS에서는 11월 24일 이 개념 강의가 오픈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해서 쫙 오픈을 하게 되는데, 11월 24일 날 오픈해서 12월 중순까지 해서 거의 모든 과목이 30강으로 되어 있고, 이거 탑재를 완료할 겁니다. 적어도 국영수 탐구 과목들의 이 개념 강의를 겨울방학 동안에 완강한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시 문제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적 화자의 감상에 대한 그런 것들, 외워야 될 것들, 필요한 거.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국어의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작품 감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무슨법, 청유법, 비유법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안내해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학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학 역시 수능에 나오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고1 개념, 고2 개념, 심지어는 중학교 것까지 끌어와서 개념 교재를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필요한 수능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수능특강 영어 펼쳐놓고 독해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될지, 문법 문제는 보통 어디에서 나오는지, 빈칸 3점 추론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개념 강의가 바로 11월 24일 오픈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겠고, 사설 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EBS 선생님들은 수능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 뭐 수능 평가원과 수능 문제와 관련하여 협조하기도 하고요. 수능 특강과 관련해서 평가원과 협조하기도 하고, 수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개념 강의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모든 개념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강이기 때문에 저게 중요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그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그 각오만 되어 있다면, 어떤 사설 학원 가지 않고도 정말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월 24일, 즉 12월부터는 개념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 1월 달에 수능 특강 문제 풀이 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멘붕이 와요. 수능 특강이 1월 달에 모두 깔렸는데요. 선생님, 수능 특강 문제부터 풀어야 될까요? 개념은 지금 접을까요? 그럼 동시에 할까요? 막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는요, 개념이 되어 있으면 수특 문제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풀수 있습니다. 한 200문제 정도거든요. 사탐으로 치면 200문제 푸는데 6시간이면 풀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나왔다고 막 조급해하고 그러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개념에 올인하시고, 그렇다면 EBS는 왜 이렇게 일찍 1월 달부터 수능 특강을 오픈해 주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통 3월에 학교 가서 수능 특강으로 이제 수업할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찾아 들으라고 미리 다 탑재를 해주기 위해서, 30강이면 30강, 40강 이걸 미리 탑재해 주기 위해서 1월에 오픈을 하는 것이지, 오픈을 할때 들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능 특강을 언제까지 보시면 되냐면,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바로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6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텀은 12월부터 3월 모의평가, 학력평가 보기 전까지는 개념 중심으로. 그래서 기출, 올해 기출 정도, 수능 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학교 수업 받으면서 수능 특강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이 되면요, 6월 모의평가 볼 무렵에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수능 완성 교재를 열심히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는 말씀드린 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반복적으로 보시고 기출 문제들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전에 너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른이 됐고 이랬으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게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좋았거든. 모든 짐을 던지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봐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 항상 가책을 안고 살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2학년 때부터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오면서 너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아, 진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문득. 왜냐하면 이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 속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막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제 후배가 저희 사무실 앞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전속 파견 나가 있어서 매봉역에 있거든요. 사무실 앞으로 와서 그 친구랑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하다가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평양냉면 먹어본 사람. 맛있어? 그렇구나. 야, 이 평양냉면은 그냥 물에다가 저기 그냥 저기 뭐죠? 고기를 넣은 다음에 그래서 저는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이 없다고 아, 맛없네. 그러고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저희 사무실에 남궁민이라고 국어 선생님 계시거든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이 남궁민 선생님한테 평양냉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없다고 막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걸 모르는구나. 평양냉면 맛을 모르는구나. 백석의 시가 있단다. 수능 특강에 나왔어. 그러면서 수능 특강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석이 쓴 국수라는 시를 읽어주겠대요. 지금부터. 평양에서는 이 냉면이라고 하지 않고 국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 들어봐. 이게 백석이 쓴 국수야.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 이러면서 읽어줬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어떻게 남궁민 선생님이 읽었냐면,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아, 이거보다 더 맛깔나게 읽었는데.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뭐 이런 것들을 막 읽으셨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예. 네. 막 가난한 엄마는 김치 가재미를 가지러 가고 토끼는 눈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무슨 반가운 것이 흥성흥성 오고 이걸 선생님이 딱 읽어주시는데 와, 나 저런 국어 선생님한테 내가 국어를 배웠더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를 막 찾아서 내가 읽었거든요. 혼자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선생님이 읽어줬던 그 느낌은 그대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국어를 내가 배웠더라면 인터스텔라를 볼때 저는 한 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무슨 저런 세계로 가는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과학을 조금 더 열심히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진짜 힘든 거거든. 내 머릿속에 정리해서 내 걸로 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잖아요. 재밌으면 계속 하고 싶잖아요. 국어 진짜 어렵다?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탐구도 다 어려운데 그걸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걸 알아가는구나. 백석의 시, 국수, 이걸 알았구나. 이런 아, 내가 사회 구조라는 것이 뭔지 알았구나. 이렇게 좀 재미를 느끼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1년 동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공부에서 이기는, 수능을 진짜 잘 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즐겁게 공부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못합니다. 진짜 겨울방학 때 한두 달 바짝 하다가 훅 사그라들어서 3월부터 해서 바짝 또 한두 달 하다가 또 사그라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꾸준히 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름에 무엇을 했느냐고.
내년 겨울에 진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는 너무너무나 개운한 마음으로 수능 이후에 내년 오늘 이날 미칠 듯이 즐거운 날을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1년 동안 힘내셔서 여러분의 꿈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